페러그룹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러그래프는 문자 그대로 어떤 문장 단락이죠. 단락인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띄어쓰기 같은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This is a paragraph라고 하는데 paragraph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밑에다 또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칸을 이렇게 좀 넓게 해보죠. 또 넓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라이브 리로드 된 것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이렇게 한 칸 띄어진 것만 인식을 하지 나머지들 이렇게 공간들은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패러그래프의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렇게 스타팅과 엔딩, 스타팅 태그와 엔딩 태그, 그죠? 이 두 개 쌍으로 있지 않은 대표적인 태그 중에 하나가 이 HR입니다. 그래서 HR을 쓰게 되면 HR은 보다시피 쌍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만 생기고 말아요. 하나만 생기고 말고 보시면 이렇게 수평선이 꺼지게 되죠. 그죠? 그것이 HR입니다. 그러니까 엔드 태그 없이 스타트 태그 하나만으로 엘리먼트를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엘리먼트 중에서 굉장히 특수한 엘리먼트입니다. 그리고 또 BR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R도 혼자만 쓰입니다. 그래서 BR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줄바꿈이 되는 거죠. 그것이 BR의 역할입니다.